이곳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인지 아닌지는 명확치 않은데요. 제한속도 80이랍니다.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? 보시죠. 자, 1차로 달리고 있는데요. 이 도로가 어딘가요? 자동차 전용 도로 같기도 한데. 하여튼 제한속도 80도로예요. 앞에 차량이 이 정도면 여유 있죠?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. 어느 정도. 근데 앞차가 브레이크 등 돌았더니 샥! 나가자마자! 아이쿠. 옆에 사람도 있었는데요. 다행이네요. 사람은, 물론 놀라서 피하다가 발목이 좀 접질렸다 그러는데요. 이 레카 차는, 레카죠, 레카. 근데 보통 우리 레카차 그럽니다. 레카. 레카는 그 앞에 트럭에 타이어가 빠져서, 그래서 와서 출동해 있었대요. 근데 앞에 가는 차 때문에 안 보입니다. 이 사고, 왜 멀쩡하게 서 있는 레카를 들이받았느냐? 레카가 뺑글뺑글 돌리고 있었는데,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가 블박차 100% 잘못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질문자는 레카에게도 40%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. 아, 레카에도 20에서 30%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?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. 네. 블박차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16%. 레카 40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18%. 그 중간, 레카 20, 30% 잘못이라는 의견이 66%. 저도 레카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. 레카에게 한 30%? 만약에 자동차 정도로였다면 조금 더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20, 30%는 인정돼야 되겠고요. 자동차 전용도로였다면 40까지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왜 그럴까요? 밤에 차가 못 움직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낮에는 삼각대에 설치되고요. 밤에는 500m 뒤에서도 보일 수 있는 불꽃 신호를 설치해야 됩니다. 어디에? 미리 뒤쪽에. 근데 지금은 경광등 뺑글뺑글 돌아가지만 경광등이 안 보이잖아요. 경광등이 안 보여요, 안 보여요, 안 보여. 여기서. 저차 비키자마자 있잖아요. 저 경광, 앞차도 깜짝 놀라서 금방 비킵니다. 앞차도 깜짝 놀라서요. 여기다 해놓을 게 아니라, 여기서 반짝반짝 해놓을 게 아니라, 뒤쪽에다가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미리 설치를 해야 돼요. 옛날에는 삼각대는 100m 뒤에 고속도로에서요. 그리고 불꽃 신호는 200m 뒤에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지금은 그거 거리를 두지 않고 미리 보일 수 있는. 예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요,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. 그래서 레카들이 출동해서요, 레카 뺑글뺑글 돌리면서, 그러면서 프레시로 차들 이렇게 유도봉으로. 그래서 차들이 천천히 다 옆으로 비켜가요. 근데 졸음 운전한 트럭이 와서 유도하고 있던 레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습니다. 차들이 다 천천히 갔어요. 그랬을 때 1심에서 레카 운전자 잘못이 30%래요. 제가 항소심을 진행했는데요. 아니, 다른 차다 천천히 가고, 레카 뺑글뺑글 돌리고, 레카 앞에서 이렇게 유도봉으로 하고 있는데, 뭐가 잘못이냐 했더니 판사는, 그래도 미리, 저 뒤쪽에서 미리 뭐가 있어서 미리 속도를 줄이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미리 조심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라면서 항소심에서 80대 20으로 끝났어요. 아, 참, 아쉽게도요. 이번도 레카가 서 있었다. 레카 불빛? 미리 보이지 않았어요. 그래서 레카에게도 잘못은 20에서 30%는 있어 보이고요. 만약에 자동차 정도라면 그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고속도로, 자동차 전용도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차들이 빨리 달리는 곳에 저렇게 차가 서 있으면 뒤쪽에다 미리 저 뒤쪽에 뭔가 뺑글뺑글 돌아가게 해갖고 앞에 뭐가 있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라고 해야죠. 안 보이는 것은 아무리 경광등 돌리고 있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.